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보는 아픔이 미움을 보는 아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두려워요. 두려워요. 고민이 전 일할 때 뭔가 미움질하거나 가해자를 딱 쓰는 사람 보면은 두려워했다가 막 미움질했다가 왔다 갔다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끔 이렇게 놓쳐지고 분간이 안 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미움질하고 하는 그 그 예. 에고를 인식하면 되거든. 예. 그 누가 그렇게 하나? 제가 하는데 놓칠 때가 있고 아 내가 그러고 있네 하는 순간도 있고. 밖을 보고 반응하는 건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니까 반응하는 거거든. 예.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미워했다가 두려워했다고 하는 그 애고가 미움 애고야. 상대의 미움 가해자를 보니까 같은 나랑 같은 미움이니까 두려움이 올라와. 네. 그랬다가 그 미움 속에 또 빠져서 미움 질을 하고. 근데 그 사람을 보면서 두려움만 느낍니까? 아니요. 막 일하다가 신경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확 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놈이 올라온 거지. 네. 그 사람도 화내고 미움 쓰는데 나도 죽여버리고 싶어. 그 사람 같은 놈이지. 네. 그러면 그렇게 미워하는 놈은 누굴까? 저예요. 넌데 네. 왜 미워할까? 뭔가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누가 미워하냐? 미움받은 사람이 미워하잖아. 예. 미움받은 아픔 보는 게 너무 두려워. 네. 그 아픔 보는 두려운 약자가 안 되려고. 맨 끝은 약자거든요. 약자 안 보려고 미움질, 사랑질, 뭐 온갖 집착 다 쓰는 게 그거야. 약자 안 보려고. 어떤 약자냐? 아픔 보는 두려움이 약자야. 돈을 빼앗긴 아픔 보는 두려움. 두려움 느끼면 빼앗길까 봐 두려운 약자. 그치? 예. 미움받은 아픔 보는 게 두려우면 미움받은 약자. 미움받은 아픔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있어. 미움받은 아픔이 어떤 아픔이야?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칼로 찔렀잖아. 이게 보통 미움이야? 너무 아픈 거야. 길 가는 사람이 딴 사람이 찔렀으면 덜 아픈데 내가 둘 다 사랑해. 근데 죽을 것 같은 죽는 미움을 써. 너무 아프지? 그 아픔은 왜냐? 누굴 미워할 수도 없어.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그치? 차라리 미워해버리면 시원한데. 그리고 너무 무서워. 죽을까봐 무섭고, 한 사람을, 가해자를 미워해서 감옥에 넣을 수도 없어. 다 사랑하니까, 그치?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그 미움받은 아픔 보는 두려움이. 그 약자 상태. 그때 그 애기가 사는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미움 쓰는 사람을 보면, 그 미움의 공명이 돼서 같이 가해자를 막 화가 나서 죽이고 싶은 미움이 올라오거나 또는 두려운 거야. 그 가해자를 보는 두려움.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애가 누구냐면 미움받을까 봐 두려움. 미움받은 아픔 보는 두려움. 약자. 그 약자를 느끼려고 하면 너무 괴로워. 약자는 괴로워서 안 돼. 그걸 순식간에 버리고 그 사람도 미움받은 자기 아픔 보는 그 두려워하는 약자를 버리고 그리고 쓰는 거야 미움을. 아니면 두렵다고 하고 피하고 그때 그 남영이가 됩니다. 미움받은 아픔이 미움받은 아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보는 아픔이 미움을 보는 아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두려워요. 두려워요.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보는 것이 미움을 보는 것이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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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움받을까 봐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요. 두려워요. 미워할까봐 미워할까봐 두려워요. 두려워요. 아픔 볼까봐 아픔 볼까봐 두려워요. 두려워요. 날마다 날마다 평생을 평생을 미움받은 아픔 볼까봐 미움받은 아픔 볼까봐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볼까봐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볼까봐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내가 그들을 미워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그들을 미워할까봐 두려워서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서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두려워요. 아픔이 두려워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이 아기를 벌벌 떠는 이 아기를 약자를 약자를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두려워서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약자가 올라오면 이 약자가 올라오면 미움받은 아픔 보는 미움받은 아픔 보는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이 올라오면 차라리 차라리 미움지라고 미움지라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두렵다고 벌벌 떨며 두렵다고 벌벌 떨며 약자를 버리고 약자를 버리고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미움받을까봐 미움받을까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미움받은 아픔 보는 것이 미움받은 아픔 보는 것이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약자가 납니다. 미워할까봐 두려워요. 미워할까봐 두려워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요. 미움받을까봐 두려워요. 미움이 두려워요. 미움이 두려워. 미움이 두려워서. 미움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자 숙제 있어 남영이는. 그 회사에서 화내는 사람 많아? 그렇게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많아? 원래 많았는데 저번에 마음 세션 할 때는 그 죽이고 싶은 가해자랑 죽인다 해서 약자 세션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조를 바꿔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착한 거예요. 그 전조는 셌어? 예, 한번 얘기하고 안 들으면 막 씨발 이렇게 하라 했잖아 막 이러는 사람들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바꿨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번 마음 세션 받고 본인의 무의식이 바뀌니까 이제 조금 바뀐 거야. 그래도 아직 있지 그치? 예. 그럼 이제부터 그렇게 화내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의 아픔을 봐. 순순히 미움을 받아들이면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서 아프게 하면서 미움 쓰지 않거든? 근데 미움받은 아픔이 큰 사람일수록 그 미움은 나쁘다고 하면서 그 미움의 아픔 안 보려고 다 버리고 고집부리니까 쓸데 어떻게 써? 그냥 미움이 아픔으로 그냥 확 나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볼 때 아픔을 느껴야 돼. 너와 똑같은 아픈 애기가 있는 거야. 미움이 되게 아픈. 그래서 고집부리면서 미움 안 보려고 하니까 그 미움 올라왔을 때 이걸 갖다 순순히 그냥 쓰면 상처를 안 받거든? 근데 상대도 아프게 안 하거든? 그리고 미움 쓸 수 있는데 막 그걸 거부하는, 고집부리는 그게 아픔이거든? 그 아픔을 봐.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을 봐. 미움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걸 참다가 써서 그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보고 네가 막 죽이고 싶은 미움이 올라오는 거 똑같이 고명한 거지? 딱 올라오면 바로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 미움 받은 아픔 보는 두려움. 미움 받은 아픔 일단 느끼고 그걸 보는 두려움 느끼고 그때 반드시 뭘 떠올리냐면 막 싸움질이 일어나거나 막 미움 쓰는 사람을 보면 어릴 때 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싸우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칼로 찔렀던 그때를 딱 떠올려. 그때 너 그걸 보는 거야. 그때 미움이란 저렇게 가족끼리 죽이는 거야. 이렇게 너무 두려워 미움이. 그리고 너무 아파 미움은 나쁜 거야. 훅 버렸어. 그래서 싸우는 현장을 볼 때 그 장면이 투사되는 거야. 미움이 있는 곳은 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찔렀던 그걸 봤던 그 너의 그 아픔과 두려움과 서러움과 이걸 네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열등이가 확 뜨는 거야. 그래서 그 아기 마음에 올라오는데 그걸 버려버리는 거지. 그때 모습이 딱 올라온 거야. 투사된 거야. 그래서 그때 너를 딱 떠올리면서 네 할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알겠어?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두려움은 네 거잖아. 그때 어린 시절에 너. 그 어린 시절에 너랑 화해를 못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야. 어린 시절에 너가 너를 생각하면 막 너무 두렵고 아프고 막 미움은 나쁜 거야 막 이게 올라와. 그러니까 그런 현실이 일어나. 그리고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유년 시절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 아버지가 저기 알코올 중독 뭐 재활원에 들어갔다 그랬나?
아, 삼촌들이 그 일 일어나도 바로 그냥 정신병원. 정신병원. 그리고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보냈으니 네가 그 후로 네 유년 시절 행복할 수가 없었지? 사랑을 다 빼앗겼잖아. 그 미움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지. 미움을 두려워하면서 또 죽이고 싶고 되게 아프고 두렵고. 아픔을 빼앗겨서 벌벌 떠는 그 애기가 딱 뜬다고 미움의 현장에 있으면. 그래서 미워하고 싸우고 이런 걸 네가 못하지. 괴로워서. 남한테 미운 소리하고 그런 거 못하지. 그치? 그걸 딱 느끼고 또 하나는 네가 그 죽이고 싶거나 미움이 올라왔을 때 그걸 써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죽어도 미움만 올라오지 절대로 그 미움의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 네가. 아무리 어릴 때 떼올려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너도 미움 쓰는 거야. 왜 소리 지르고 지랄이야. 막 이러면서 막 너도 네. 화를 내는 거야. 네. 그러면 그쪽에서 덤빌 거야. 그럼 네. 너는 두려움으로 그냥 들어가. 지린다니까 막. 내가 뭘 하려고 한 거야. 어, 그거를 못하는 거야. 그거 딱 해서 당해서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미움받은 아픔 보는 두려움으로 훅 들어가야 돼. 벌벌 떠는 그 애기가 돼야 되거든. 그걸 느낄 수 있으면 그냥 느끼되 아니면 확 해버려. 그때 즉사하는 거야. 이 애고가. 죽어야 돼. 그래서 어떨 때까지 해야 되냐면 그렇게 싸우는 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야 돼. 그냥 그게 귀엽게 보이고 네. 싸워. 미움 쓰네. 두렵겠네.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그리고 또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 그거 시끄러워 왜 미움 쓰고 지랄들이야 이렇게 딱 말할 수가 있어야 돼. 그냥 너도 아무렇지 않게. 근데 네가 두려워서 미움을 못 쓰고 그들의 미움을 보면 막 벌벌 떨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건 아직 안 내려간 거지, 그치? 네. 그러면 그 아이가 날마다 미움받을까봐 두렵고 아픈 아이가 계속 걔를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너한테 미운 일과 아픈 일과 두려운 일이 계속 생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예전에 사업 망해먹고 이런 게 전부 미움받은 거지, 그치? 네. 아팠잖아. 네. 되게 두렵고. 그 마음을 일으킬 만한 상황을 걔가 계속 만드는 거니까. 알겠어? 네. 어. 그리고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미움은 아프다고 두렵다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다 버리고 고집 부리며 살아서 미움 받았습니다 미움 썼습니다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나쁘다고 다 버려서 머리와는 다르게 내 몸과 마음이 나 자신을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움 쓰게 했습니다 미움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참회합니다 미움이 납니다 미움받은 아픔이 납니다 미움 받은 아픔 보는 두려움이 납니다. 미움 보는 굴욕감이 납니다. 미움을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의 굴욕감이 납니다. 미움이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가 납니다. 네 가해자를 봐야 돼. 미움을 인정하지 않는 가해자. 가해자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게 가해자야. 마음을 인정 안 하는 가해자는 인생의 가해자의 상황을 만들죠. 그래서 미움에 대해서 아프다고 가해. 그치? 되게 아팠잖아. 할아버지가 아버지 찌르는 그 상황. 그치? 그 다음에 두렵다고 인정 못 하겠다고 두려움을 나와. 미움 보면. 그리고 미움 보면 수치스럽고 굴욕적이라고 느껴져. 그 전부 미움을 가해하는 거야. 그냥 미움은 미움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가해자가 다 너라고 인정하는 거야. 알겠니? 네. 어, 그래서 그걸 보고 계속 하면서 인식하려고 하고 명체방 가서 풀어내기 하면서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걸 자꾸 알아차려야 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공부가 왜 이런 사랑 세션을 하고 여러분이 왜 강의도 듣고 왜 생활 속에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수행 따로 일 따로 여기 와서 막 풀고 가서는 하든지 계속해. 하나도 안 바뀌어. 그래서 안 바뀌는 거야. 안 바뀌어. 생활 속에 그걸 보고 자기의 그 약자를 보고 그걸 갖다 어떻게 하라고 내가 알려주고 마음으로 인식해서 행동하고 실수하면 또 고치면서 하는 거지. 실수 안 할 수가 없어.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안 하면 험내키는 거야. 아예 노력도 안 해. 애가 걸음마 할 노력도 안 하면 어떻게 돼? 고쳐지냐고.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일어나서 이렇게 걸음마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아예 일어서질 않아. 안진뱅이 주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용감한 사람이 공부가 돼요. 그렇게 미움 써봐. 그랬을 때 확 쓸 수 있는 사람은 그거를 얻는 게 있는데 아무 짓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변하는 거야. 나도 안 변하고 아무것도 안 변해. 그걸 많이 인식해야 돼. 쓰고 네가 미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하나 보는 거지. 그냥 확 달려가서 같이 막 죽이고 싶다 막 이게 아니라 죽이고 싶다 딱 올라올 때 어때야 돼? 아 미움을 죽이고 싶은 가해자구나. 딱 인식해야 돼. 그거 인식하고 나면 바로 막 두려움 올라와. 아 미움을 두렵다고 외면하는 가해자구나. 올라와. 좀 이따 수치 올라와. 아 미움을 수치스럽다고 버리는구나. 아픔 올라와. 아 미움을 아프다고 하는 가해자가 올라오는구나. 미움만 인식돼야 되는데 미움을 보면서 온갖 마음이 올라오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확 딸려가는 거야. 두려움에 딸려가면 계속 두려움만 느끼고 두렵다고 하고. 그걸 인식해줘야 돼. 인식해요 여러분. 그게 확확 바뀌면서 인정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계속 딸려가는 거야. 그래서 그 짓을 계속하는 거야. 풀어내기 할 때도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미움을 두려워하는 마음만 계속 풀면 끝없이 올라오지 두려움은. 두려움 인식했으면 그 다음에 아픔. 미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치 주는가. 좋아하는가. 좋아하고 즐기는 집착하는 가해자도 있고 두렵다고 버리는 가해자. 굴욕적이라고 수치스럽다고 모욕하고 거부하는 가해자. 많지 그치? 그걸 인식해야 된단 말이야. 그 사건을 통해서. 네 마음을 관찰하는 습성을 맨날 키워야 되고 나 같은 경우는 수행 일지를 적었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보면서 나 초창기 때 생각이 났어. 수행자 때. 날마다 그날 누구를 만나서 마음이 이상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느꼈고 저 사람을 보면 왜 이런 게 올라올까 이런 거 쓰고 내 마음을 인식하고 그때는 이제 나를 이렇게 알려주는 스승이 없었으니까 혼자 하지 짐작으로도 쓰고 나중에 점점 알아지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것도 쓰고 그 일기를 썼거든. 내 마음을 보는 수행 일지를 썼거든. 근데 그걸 보니까 나의 해방일지 보니까 그런 일지 비슷한 느낌이 드는 거야. 날마다 저녁마다 오늘 낮에 있었던 거. 특히 나는 어떤 거 생각해? 어떤 사건을 생각하고 아 내가 그때 이랬어야 돼. 이게 아니고 나는 누구를 보고 걸림이 있고 어떤 사건이 내가 마음에 흔들림이 심했으면 그걸 봐요. 주로. 되게 내가 흔들린 사건. 또 어떤 사람을 보면 계속 걸림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거든. 화가 나거나 미움이 올라오거나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쓰면 공명작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번에 그걸 쓰고 나면 회사에 가면 그 사람이 딱 보인다고. 그럼 그 사람과 말하거나 이럴 때 내 마음을 가만히 관찰하게 되고 그 사람을 관찰하면서 그걸 내 모습으로 보게 되고 이게 수행인 거야. 딴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네 마음을 보다 보면 나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18년을. 그랬더니 어느새 보니까 정신 차리니까 제자도 생겨있고 돈도 와있고 내가 별거 별거 다 하고 있더라고. 그림도 그리고 정치평론도 하고 있고 예술가가 돼있고 가르치는 도인의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막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어. 그때그때 그때 오는 일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만 보고 가면 내 원형대로 다 와, 일이. 근데 여러분이 딴 데 신경을 쓰고 뭘 해야지. 이때 집착하는 애고가 나를 열등애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다 사기당하고 다 날리고 징징 울고 폭망하는 거지. 뭐 돈 벌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제발 좀 내려놔. 그거 집착이야. 열등애 집착. 폭망해서 우울하더라고. 한 명도 예외가 없어. 한 명도. 그러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가다 보면 갖다줘.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왜 바라는 게 없었어. 오직 깨달음밖에.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을 요구했겠어. 아니면 뭐 제자들도 와서 가르쳐주고 입문을 했으니까 가르치는 거지. 내가 막 제발 너는 공부해야 된다. 가서 끌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 자기들이 자발로 왔지. 모인 거야 그냥. 나한테 공부할 제자도 오고 그냥 돈도 오고 내가 할 일은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생겨 저절로 하게 되고 집착하지 말고 오직 네 마음만 봐라. 그럼 네가 있을 자리에 있게 되고 너한테 올 거는 다 오는 거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거는 신이 할 걱정이야. 영체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고 여러분의 수호천사인 영체님이 다 알아서 할 거야. 그걸 믿고 마음만 보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돼. 알겠지? 네. 그걸 미움 쪽을 잘 봐. 지난번에 세션 받고 이제 바뀐 거 네 마음이 바뀐 거야. 네. 어제 풀어내기 할 때 뭘 봤어? 지금 미움질 하는 사람이 욕을 해요. 막 쌍욕을 하고 막.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죽이고 싶더라고요. 근데 풀어내기를 하니까 제가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그 사람이 누구한테 할까? 그 사람이요? 자기 자신이. 그렇지. 사람이 남한테 하는 것도 자기한테 하는 거고 네.
남이 나한테 하는 것도 내가 나한테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예. 모든 게 내가 나한테 하는 작용이야. 예. 그걸 못 알아차리는 거야, 그 사람이. 내가 나한테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 가해자를 인식 못하니까 그냥 그 가해자가 혼자 올라와서 막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 그냥 힘드니까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 에고가 올라온 거야. 그걸 통해서 네가 죽이고 싶은 건 네 자신을 죽이고 싶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욕하는 걸 보고 너도 똑같이 가해자가 공명해서 올라온 거야. 저 사람이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공명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어? 그래서 내가 누구를 이뻐할 때는 그 사람의 귀여운 애고랑 공명한 거고 누굴 미워할 때는 그 사람의 미움과 공명한 거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특정 사람을 이뻐하고 이런 게 아닌 거야. 공명이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나 사랑을 받아. 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 사랑하는 그 애고를 올려서 사랑을 주거든. 근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어디 가면 스스로 미워하는 마음은 다 있겠지. 모든 인간이. 그걸 올려버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미워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악업을 행하는 사람은 누군가. 미움을 일으키고 다니는 사람. 내가 나를 엄청 미워할수록 어디 가서 상대가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공명시켜서 일으켜서 그 마음을 못 알아차리니까 상대를 미워하게 만들고 상대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나를 학대하고 미워하니까 그 미움이 세상의 현실을 창조하고 다른 사람까지 다 아프게 하는 거지.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그때. 그렇게. 오케이?